네, 부산시립미술관은 지역 대표 미술관이지만 온도와 습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품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명 작가까지 시립미술관 전시를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대적인 개보수가 절실하지만 부산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술관 직원이 대형 가습기를 전시장으로 옮깁니다. 하루에 세 차례 수동으로 습도와 온도를 일일이 조절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습도를 낮추느라 제습기를 대여해 전시장에 가동합니다. 심지어 지난 8월 폭우된 빗물이 새, 물감이 캔버스에서 떨어지는 등 작품이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건물 곳곳에 금이 갔거나 일부는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미술관의 현실입니다. 지난 1998년 설치된 자동 공기 조절 장치가 낡거나 없어 항온 항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전시실 곳곳에 제습기를 놓고 물을 빼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나는 소리도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라서 전시를 보는 걸 방해를 하고 있고요. 온도와 습도는 미술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명 작가나 고액 미술품 소장가들은 시립미술관 작품 전시를 꺼립니다. 국공립 미술관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항온 항습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 월 몇 회 이상 항온 항습 관리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부산시립미술관은 130억 원을 들여 일부 수리하려다 지난해 260억 원을 투입 전체 개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8억 원의 실시 설계를 요청했는데 부산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년치 시설 유지 예산으로 2억 6천만 원만 책정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재원, 전체적인 재원의 범위, 그다음에 우선순 이름을 가지고 시립미술관 예산은 종합적으로 심사가 되었거든요. 이대로라면 부산시립미술관에선 3개가 더 인정하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 1970년대 이전의 회화 작품은 관람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